메르바 미니 모든 박서진. 안녕하십니까, 박서진입니다. 오늘 바로 강좌할 곡 이거죠. 오늘은 말없이라는 곡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끝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버튼과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노래인지 살짝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잔잔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코드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노래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카포. 카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꼽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잡을 건데요. 자, 코드를 하나씩 잡아볼게요. 코드는 총 4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잡아보면요. E코드. 그 다음에 F샵 마이너인데 1, 2번 줄을 개방형으로 둔 거. 이렇게. 그 다음에는 C샵 마이너. 그 다음에는 A, add 2. 이겁니다. 중간에 빼고 계속 1, 2번 줄이 개방음으로 살아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둘, 셋, 넷. 둘, 1번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2번 줄 잡아주죠. 그 다음엔 또 1, 2번 살아있죠. 네, 이렇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이렇게 한 번씩만 도로롱 쳐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 번만 치기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로만 연주하셔도 곡 분위기에 맞게 연주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이렇게 잔잔한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지,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따, 둥다, 이렇게. 이렇게만 연주하시면 이 곡은 충분히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짧죠? 곡이 정말 쉽기 때문에 빨리 끝나네요. 네. 네, 다음 강좌 예상 곡은 창모의 Wait for Me 라는 곡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강좌 요청과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